1947년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던 토머스 쿤은 총장 제임스 코넌트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이번에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의 역사에 관한 교양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네. 근데 마음에 드는 인재가 없어. 자네가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떤가? 강의를 맡게 된 쿤은 이를 계기로 15년 후인 1962년 과학혁명의 구조를 출간하게 됩니다. 토머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은 전과학 상태에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이론을 수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새로운 혁명이 촉발될 수 있으며 혁명은 또 다른 위기와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혼돈의 상태인 과학계에 뉴턴의 프린키피아, 라부아지에의 화학원론,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와 같은 날 것의 이론이 등장하면 과학자들은 이들 이론을 패러다임으로 삼고 세 가지 유형의 연구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물의 본질에 관한 사실이 맞는지 재측정하는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상당한 재정적 지원과 재능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복잡한 특수장치들을 고안해왔고 기존 이론이 맞다는 사실만 확인해도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한 세기 넘도록 증명하지 못했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단계를 거치고도 모호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물리학자 샤를 드 쿨롱은 전기력을 띠는 입자가 같은 성질을 밀어내고 다른 성질은 당기는 힘인 인력에 규칙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인력이 있구나 하고 넘겨버렸지만 쿨롱은 직접 실험장치를 고안해 쿨롱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정상과학 활동의 세 가지 탐구 방식은 기존 패러다임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어떻게 과학혁명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들은 물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분자라는 점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수소와 산소라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한 번은 어떤 과학자가 헬륨 가스를 관찰하다 헬륨이 단일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유명 물리학자와 화학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헬륨의 단일 원자는 분자인가요? 아니면 원자인가요? 물리학자는 헬륨이 분자가 아니라고 했고 화학자는 분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입장 차이는 물질의 기본 단위라는 패러다임에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으며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발시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공이 세분화되면 또 다른 패러다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만 연구에 적용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화학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는 학자가 있을 것이며 고체 물리학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도 있을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의미는 과학자 개인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가, 어떤 책을 읽었는가, 어떤 문헌을 공부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정상과학 단계의 위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규모의 혁명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큰 규모로는 코페르니쿠스 혁명, 뉴턴 혁명, 라부아지에의 화학 혁명, 아인슈타인 혁명이 있고 작은 규모로는 빛의 파동 이론, 열 역학 이론, 맥스웰 전자기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위기가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말 다수의 자연 철학자들 중 특히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뉴턴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개념을 주장한 반면 라이프니츠는 상대적 시간, 상대적 공간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엔 뉴턴의 운동법칙이 과학계의 패러다임이었기에 라이프니츠의 비판은 단순한 논리적 반박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상대적 시간과 공간 개념은 18세기 초 지지자들의 사망과 동시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의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를 관측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과학계의 패러다임은 뉴턴의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빛을 입자로 보았으며 우주와 지구에 꽉 차있는 에테르라는 물질을 타 파도처럼 움직인다고 정의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에테르 역시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일정치 않게 끌려가며 빛이 에테르에 흡수되거나 부딪히는 경우 빛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은 에테르가 빛의 속도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이들은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빛은 어디서 관찰하든 같은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다. 둘째, 그러므로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던 에테르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빛은 입자가 아니라 전자기파의 한 종류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첫 번째 결과인 광속 불변의 법칙을 알게 된 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의 패러다임과 모순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턴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속도는 관찰 지점에 따라 달라져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2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100km의 속도로 공을 던지면 기차를 탄 사람은 공이 100km로 날아간다고 느끼지만 정지한 사람은 기차와 공의 속도를 합한 300km로 날아간다고 느낍니다. 반면 빛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광속 불변의 법칙에 따르면 빛보다 빨리 달리는 우주선에서 빛을 쏴도 언제나 초속 30만 킬로미터로만 관측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시계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외계인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갖는다고 합시다. 빛시계는 항상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상대방의 빛시계를 관찰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빛이 실제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로 튕겨 올라간 빛이 바닥에 닿기 전에도 우주선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빛이 바닥에 늦게 닿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주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빛은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현상입니다. 광속 불변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이 에너지와 질량을 보는 관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식을 통해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초속 7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연료를 우주선에 주입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우주선은 7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하다고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의 연료는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주선의 계기판이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가리키는 시점부터 연료의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주선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빛의 속도를 유지하는 이상 우주선은 계속해서 무거워질 것입니다. 연료의 에너지가 질량으로 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빛보다 빠르게 나는 우주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과학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과학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뉴턴의 운동법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모순되니 폐기해야 할까요? 토머스 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빛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없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반면 아인슈타인 혁명은 뉴턴의 이론을 포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토머스 쿤은 말합니다. 과학은 역사적으로 특정 목표나 진리를 추구한다기보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같이 자연에 잘 적응한 이론만 살아남은 결과라고 말이죠. 과학 분야에서 자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과학자 사회를 의미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드브로이의 물질이론은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그리 설득력이 크지 않았지만 유능한 지지자들의 검증 덕분에 폐기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과학자들의 이론을 검증하다 탄생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아인슈타인에 대항하는 과학혁명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